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이고요. 오늘 첫 현장도 어제처럼 6조 누수예요. 6조 누수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집을 매입하신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6조를 사용하면은 그 젠다이 사이로 이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래층이 떨어지진 않고, 그건 잘 모르겠나봐요. 아무튼 그래서 그 정도로 새어 나올 정도면 하수구 역류가 의심돼서 일단 아래층에 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랬더니 갑자기 관리실에서 하수구 업체를 연결을 해줬대요. 그래서 왔는데 석션에서 안 되니까 젠다이어 욕실 사이로, 이게 이제 방수가 잘 된 곳은 거기 꽉 차요. 그냥 욕조 밑에가 진짜 방수가 잘 되어 있는 곳은 밑으로 안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제 하수구 역류도 의심이 돼요. 근데 그 그러니까 배수 호수에서 할 정도 양이면 세종, 그렇게 호수가 아무리 터졌다고 해도 막 콱콱콱 새진 않거든. 콱콱콱 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콸콸 새질 않습니다. 콸콸 새질 않기 때문에 이제 라인이 슬슬 소리가 날 때가 됐구나. 이제 콸콸 새질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수구 역류가 의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전화로 먼저 혹시 관리소 통해서 아래층 내려가 볼 수 있으면 내려가서 저기를 해봐라, 아래층 피트랩을 따보던지 해서 했더니 그냥 관리소에서 그냥 업체만 연결을 해주고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 업체에서 오기만 온 거예요. 그래서 석션을 했대요. 왜냐, 욕조는 석션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저도 석션밖에 안 하거든요, 욕조는. 그래서 전공구가 필요를 해요. 왜냐면 호수에서 석션을 한들 그 진공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빨리거든요. 해봐야 밑에 내려가는 게 편한데 일단 뭐 아래층 내려가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아래층 연락이 안 되는지,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전주인 분도 와서 확인하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하수구 역류가 더 의심이 돼요. 왜냐면 양이 물에 그 정도 나올 정도면 마개를 닫았다 열면 확 쏟아낸다 했거든요. 그럼 그 정도 양이면 그게 더 의심스러워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게 더 의심스러운데 물론 뭐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내시경 오늘 먼저 볼 거예요. 1차적으로 욕조 내시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작업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양이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심이 되기 때문에 욕조를 물을 내리면 젠다이 그 사이에서 물이 나온대요. 아래층에 물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어제 그 뭐야 그 하.. 예 아.. 잠깐만요. 네, 제가 확인해 볼게. 요 사이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쪽이요. 어디요? 아 거기로. 그러니까 예, 예. 지금 나오네 지금도. 물이 안 나가네. 응? 물이 고여있잖아 이거. 와, 이거 하수가 막힌 거야 이거. 그래서 그분이 어제 오신 분이 쫄다가 꺾이는 부분이 안 들어진다고. 아니, 당연히 여기서는 안 들어갑니다. 호수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돼. 보시다시피 부족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배수구고. 자, 혹시 의자 하나 없을까요? 네. 이건 막힌 거네. 이거 물이 고여있네. 그래 맞아요. 이 정도 양이면은 이 역류
하신 분 여기서만 했어요? 여기서 한번 안 빨아보고? 아, 여기서 한번 빨아보면 좋은데 거꾸로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는데. 하다가 안 되죠. 안 돼요. 잘안 돼요. 왜냐면 그 호스랑 그러니까 배관이랑 호스랑 연결 부위가 기밀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빨아도 힘이 나질 않아요. 예. 이 배관에는 이 피트랩이라고 배관을 써요. 그 배관은 뭐냐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다이렉트로 내려갔어요. 엘보를 써가지고 바닥은 그냥 내려갔어요. 근데 요 안쪽을 보세요. 저 욕조 있는데 보면 구조가 틀리죠? 저기 피트랩이라고 하는 거예요. 냄새 역류 차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 항상 물이 고여 있고 저기에 머리카락이 많이 껴요. 저게 단점이 잘 막히는 구조입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잠겨 넣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여기서나 뭐 전공구가 있으면 따가지고 얘 호스를 빼고서 배관으로 뭘 넣어서 청소를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으면 하는데 안 돼요. 빨아도 옆에 진공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헛바람만 빨리는 겁니다. 정작 배관의 압력을 땡기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래층에 내려가서 저걸 따가지고 청소해야 돼요. 지금 아래층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뭘볼 거냐면 반대로 여기서 내시경을 넣을 거예요. 이 배관으로. 이게 만약에 똑같다 한다면 넣으면 물을 내렸을 때저 물이 배관으로 같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두 개가 합류가 되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면은 다 일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거 과정을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인이 안 되면 또 하나는 여기다 타공할 거예요. 구멍을 내서 내시경으로 먼저 역류냐 아니면 호스냐 판단하고 호스면 여기를 딸 것이고 역류면 그냥 실리콘 구멍 난거 메꾸고 마는 거예요. 왜? 작업을 펼 필요가 없죠. 역류면 이제 아래층에 내려가니까 그 추후에 뭐 아래층 일정하고 맞추셔가지고 뭐 관리소 통해서 그렇게 작업하시든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과정을 할 거예요. 예. 아니 오늘 관리소 한번 해서 밑에 지어 한번 이제 여기 만약에 하수가 막혔다 하면, 왜냐면 보통 이제 직접적으로 이거를 아래층,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택에 살면서는 무조건 제가 아까 선배님한테 설명해 드렸는데 샌드위치는 무조건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아래층이든 위층이든 왜냐면 나도 위층이 피해를 보면 여기서 협조를 해줘야 여기 작업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아래층도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잘 이해를 못하, 공동주택에 사시는 걸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주장만 내세우세요. 왜네집걸왜내집 와서 공사를 해?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는 내가 층 사면 이자 아래는 다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에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아예 아래층 물이 떨어진 거죠. 물이 떨어지니까 본인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자기가 피해를 보고 있을까. 그냥 뭐 서슴없이 내 집에 들어와서 공사. 머리카락 이만큼 나갔었나, 이거. 왜냐면, 물이 정수리, 고객님, 여기 보시면, 이 호스에 물이 차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물이 차 있잖아요, 지금. 예. 예, 호스에 물이 차 있잖아요. 예, 저 물이 차 있으면 안 돼요. 예, 물이 차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배관하고 호스랑 이렇게 꽂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물이 여기까지 차 있다는 얘기예요. 딱 거기까지. 물을 내리면 이 물이 오버해서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예, 물은 항상 수평 레벨을 항상 유지하거든요. 그거 저번에 그 사람을 저기 사면 된다고 어떤 거를 사요? 거기 원래 그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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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거 돼서 트랩을 갈아야 돼요. 예. 예, 욕조 피트랩이 막혀서, 예, 지금 그 욕조에서 내리는 물이 다 역류를 해서, 욕조에 그 바닥에 이제 물이, 고인 물이 그 타일 면으로 타고 다 물이 다 올라와요, 지금. 그렇게 의뢰가 들어온 건데, 원인이 내시경 넣고 다 확인해 본 결과, 피트랩에서 막혀 있어요. 예.
그쵸. 아시다시피 트랩은 원래 아래층에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래층에 갈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뭐 일정을 잡아야 되니까. 혹시 그러니까 최대 호출이 되나 싶어서. 그러면 이 틈새로 다 흘러나오죠. 특히나 환 지금 고용인이랑 여기를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수층을 뚫고 가지 않고 여기 바닥에서 그냥 고여 있다가 수영장처럼 여기 그냥 틈새로 그냥 삐집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좀 고여있지 않아요, 지금? 어디요? 조금 안 고여있어요? 여기를 다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아래층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아래층에서 얘기가 없는 거지. 떨어졌으면 벌써 아래층에 얘기가 됐죠. 지금 거기 천장이 어떻게 마감된지 몰라도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떨어진 데 환풍구 쪽으로 구멍이 난 데로 다 떨어져요, 물이. 벽으로도 새 나오고. 그러면 토요일 날 오후에 제가 오전 작업이 있어요. 오전 작업 하고 나면 넉넉 잡아 한 2시 정도, 2시, 한 2시 반에서 3시 사이 잡아주세요. 토요일 날 그러면 3시에 가능한가요? 토요일 날 3시. 와, 안에 물 엄청 차 있나 보네. 오씨, 오, 안에 물이 엄청 많네요. 그동안 욕조에 물 엄청 차 있었네. 오. 욕조 밑에 물이 한가득 차 있나 봐 지금. 물이 차 있는데 어떻게 아래층에 물이 안 새냐. 와. 진짜, 장난 아니야. 건들 안 돼. 혹시 저거 고객님 저거 주세요. 그 짧은 거 제가 아까 썼던 거 처음에 짧은 거 짧은 거 짧은 거 아니 뒤집어서 자 보시죠.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아마 이 고객님 아래층도 나중에 막히면 이렇게 아래층 내려서 해야 되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좀 연락 주세요. 저 욕조 있잖아요. 욕조 물 내리라고 하세요. 확인하려고요, 소리. 전화하셔서 욕조에 물 틀어놓으세요.
이제 물소리가 나잖아요. 내려간 소리가. 한 두 번 딱 하면 다시 들어가잖아. 한 번만 주시면 될 것 같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명함 하나 드리고 갈게요. 또 여기도 문제 생기면 예, 한번 주세요. 하수가고 여기 수 다 하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자 고객님 보세요. 물 나가는 게 틀리잖아. 예, 꼬로 쓰는데 물이 없잖아요. 보세요. 예, 이래야 된다고.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이제 물이 나와. 네,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어제는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네. 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나오는 거고 여기가 연결된 부위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 여기. 네. 여기서 나오는 거고 다음에 네, 여기도 물이 안고 여기 잘 나가잖아요. 예. 네. 여기 어제 다 체했었던 거 아시죠? 네. 이렇게 물이 나가야 돼요. 물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아까 피트래. 예, 아까 거기 땄던데, 막에. 예, 거기입니다. 예. 됐습니다. 예, 아무튼, 저기,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가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예, 편히 쉬세요. 예, 내려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